2018년 MBC 게임 팀 리그 첫 주 경기입니다. 슈마지와 삼성칸 쉽게 어느 팀도 패하지 않고 쉽게 어느 팀도 승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4라운드까지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2대 2 팽팽한 상황에서 이제 5라운드를 앞두게 됐습니다. 1, 2, 3, 4경기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차전 양팀 선봉이 맞선 경기에서 김동진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팀전 첫 출전에서 1승을 기록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역시 팀전에 처음 나온 이주영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이주영 선수도 첫 출전에 1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1대 1의 상황, 이주영 선수가 2연승을 하면서 이현승 선수를 누르면서 2연승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4라운드에서는 박동욱 선수의 프로토스에게 네. 새로운 경기백 패러럴 라인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2대2 동점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2대2 팽팽한 상황에서 이제 5라운드를 준비를 해야 하는 양팀 5라운드 슈마 지오에서는 바로 박태민 선수를 5라운드에 출전을 시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박태민 선수와 박동욱 선수가 5라운드 경기에서 이제 맞서게 됐습니다. 자, 박태민 선수의 저그와 박동욱 선수의 프로토스. 아, 드디어 또 제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예. 자, 박동욱 선수의 프로토스와 박태민 선수의 저그. 네. 자, 어떤 양상이 전반적으로 예상이 될까요? 박태민 선수. 예, 엔터 더 드래곤에서 지금 2대5의 그 저그 대 프로토스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박태민 선수의 좀 스피디한 저그가 이 박동욱 선수의 박동욱 선수의 그 프로토스를 압도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예상이 드는 가운데 네. 이 엔터 더 드래곤이 처음 그 맵을 그러니까 맵이 처음 맵 제작자에 의해서 나왔을 때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테스트를 해준 선수가 이 박동욱 선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맵에 대한 이해도는 오히려 박태민 선수보다는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전략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색다른 전략 전술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종종은 저그와 프로토스가 맞서게 됐습니다. 박대 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경기 맵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엔터 더 드래곤. 저그 대 프로토스에서 프로토스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몇 안 되는 맵 중 하나입니다. 아까 이승원 해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그 대 프로토스, 저그 2승, 프로토스 5승이고요.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는 시나리오는 원게이트 플레이부터 시작해 투게이트, 일반적인 압박, 그리고 선멀 뒤, 뭐, 참 다양한 양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엔터 더 드래곤에서는 일단 타이밍이 2인용 맵인데다가 멀티 지역이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 일단 중요한데 타이밍을 뺏어오는데 프로토스 유저들이 저그 상대로 많이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멀티 하면은 과거에는 좀 저그의 고향, 예, 저그가 그 베테랑전이던 대프로토스전에서 선멀티를 독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요즘엔 프로토스 유저들이 과감하게 선멀티를 먼저 가져가는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앞마당 멀티 지역 가져가고 난 다음에 압박하면서 선멀티 가져가고 이런 식의 그 시간을 뺏고 타이밍을 뺏는 그런 플레이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성적이 좋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 5라운드부터 이제 분기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2대 2의 상황에서 3대 2로 한 팀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6라운드에서 경기가 마무리가 되든지 다시 원점으로 3대 3으로 돌이켜 와서 7라운드 가서 마지막 주장 안에 이제 파이널 매치를 한번 펼치는 경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첫 주부터 7전까지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네, 강하게 듭니다. 네. 자, 박태민 선수와 박동욱 선수, 저그와 프로토스의 경기. 아직까지 두 선수가 조인을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엔터 더 드래곤에서 저그와 프로토스가 맞서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 초반에 선봉이 1승을 따낸 팀이 경기를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네. 이주영 선수의 힘에 크게 힘입어서 GO팀, 슈마 GO가 2대2의 상황을 만들어 놓는 데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박태민 선수, 이 슈마 GO에서 승리의 맛을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선수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박태민 선수와 박동욱 선수죠. 자꾸만 제가 박도민 선수, 뭐 성학규 선수 엉뚱한 이름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박동욱 선수의 프로토스와 박태민 선수의 저그의 경기, 5라운드 경기를 함께 지켜보시죠.
팀 리그 첫 경기입니다. 슈마지와 삼성판 2대2의 상황. 이제 5라운드를 치르게 됐습니다. 슈마지오의 5라운드 출전 선수 세 번째 주자입니다. 이재훈, 이주영에 이어서 박태민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팀 리그 전적 1승 1패. 아, 오늘 정말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는 전적이네요. 네, 그런데다가 박태민 선수는 100% 쓰던 전적이 MC게임에서 아직 없습니다. 대저그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반영이나 하듯이 대저그전은 5승 4패로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베테랑전 1승 2패고 프로토스전 성적은 아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프로토스전 첫 성적이 1승이냐 1패냐, 이것은 앞으로의 박태민 선수의 게임 컨디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 맞서는 선수는 앞서 저그이자 이주영 선수를 제압을 했습니다. 삼성 판의 박동욱 선수입니다. 예. 지금 박동욱 선수는 저그, 대저그전에서 1패만 기록을 하고 있다가 그 조금 전에 1승을 추가를 했죠. 예, 1승 2패의 1패의 성적을 가지고 이 엔터 드래곤에서 박태민 선수를 상대를 할 때 예전에 이 박태민 선수, 이 박동욱 선수가 엔터 드래곤에서 저그 상대로 뭐 3게이트 러쉬, 뭐 이런 그 3게이트 질러 러쉬 이런 식의 좀 독특한 전략을 활용해서 예, 이기는 경기도 많이 봐서 좀 독특한 전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저그전 전적도 바꿔버리고요. 2승 3패라는 팀전에서도 3승 3패로 1승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박태민 선수와 박동욱 선수가 맞서는 5라운드 경기 함께 지켜보시죠. 자, 슈마지오와 삼성 칸이 맞서고 있습니다. 5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네. 5시에 박태민 선수, 슈마지오가 5시에서 경기를 갖고 있고요. 박동욱 선수의 프로토스는 10시에 포진해 있습니다. 삼성 칸이 10시, 슈마지오가 5시에서 경기를 갖고 있는 엔터 더 드래곤입니다. 요즘 추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엔터 더 드래곤에서는 확실히 저그보다 프로토스가 승률이 높기는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그가 이제 눈에 보이는 곳에 해처리를 지을 만한 장소가 있으니까 그곳에 공격 병력을 생산하기보다는 최소 방어 병력만 생산을 해놓고 해처리를 가져가는 여유 있는 플레이를 하다가 확장을 견제 못해서 프로토스의 확장을 견제 못해서 그 이후에 터져나오는 물량에 지지를 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좀 더 그 저그는 급하게 서두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병력으로만 커세어를 원게이트를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스타게이트 짓고 커세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커세어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히드라 3기 정도만 생산해서 오버로드만 가드하다가 레어테크 이후에 어떤 공격을 생각하려고 마음을 먹기보다는 홍준호 선수처럼 그냥 그 방어하던 히드라 리스크 다수 생산해서 저그님과 조합해서 한 번 확 밀어본다거나 이런 식의 좀 공격적인 플레이가 요구가 됩니다. 6 파일런 7게이트 갔죠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파일런과 게이트를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프로브 숫자 와, 안 늘려요? 야, 완전 필살이 있다고. 예. 네. 이런 식의 전략, 그러니까 박동욱 선수가 연습을 했을 때, 예,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맵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예, 질럿 위주로 저그를 압박해서 승리를 해도 거둔 적이 많았거든요. 자, 그 상황을 정찰을 들어와서 다 봤습니다. 우와, 게이트가 뭐 이렇게 빨라?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이고, 이후에 박태민 선수의 대응은 역시나 안정적으로 본진 언덕 해처리입니다. 네. 안쪽에서 정찰하면서 프로브 숫자 다 세봤고요. 네. 공격까지 감행을 하고 있는 박태민. 아까 그 데이터가 좀 잘못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박동욱 선수의 지금 대저그전 성적은 그냥 1패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총전적이 22승 20패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다른 선수들 자료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네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박동욱 선수의 전적이 저그전 1패, 이제 1승 추가했으니까 1승 1패죠. 예, 그 전적밖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총 경기 수가 4경기 정도밖에 박동욱 선수 없었고 1승 3패, 예, 성적이 아직까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자, 가스러시를 반응하고 있는 박태민 선수입니다. 저런 플레이 좋은 거죠. 그 프로토스 입장에 하드코어 질러러시가 안 통하면 이후에는 바로 어시뮬레이터 짓고 게스트 채취하면서 테스트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드코어 딜러너시가 안 통하게끔 언덕 위에 해처리 짓고 지금 스포니풀 빨리 가져가면서 상대방의 제2의 그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밟아 나가야 하는 스텝이 바로 어시뮬레이터 건설하면서 게스트 채치인데 그것을 딱 막아버렸거든요 지금. 네. 자 그렇지만 안쪽으로 프로보와 함께 질럿 하나가 도착을 해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박동우 선수의 질럿 찌르니까 다 도망가죠. 자 저거는 이거 질럿 아무것도 못하고 잡히겠는데요. 네. 아직 드론 하나도 못 잡아준 상황인데요. 드론 둘 정도만 잡아냈어도 모릅니다. 상황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건데 지금은 아니네요. 자, 질런 몰이를 하고 있죠? 예. HP가 없는 드론들을 계속 찍어보면서 어디나 찾아보고 있었는데 결국엔 못 찾고 비명 횡사. 미네랄 150 손해봤습니다. 연기처럼 산화됐죠? 그렇죠. 네. 자, 박동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프로토스라는 종족에 대해서 그런 멋들어진 문구를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 빛으로 태어나 연기로 사라지는 종족. 참 프로토스의 신비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문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예. 담배가 떠오르신다고요? 제가요? 네. 나바로 태어나 케첩으로 사라지는 예, 저그라는 종족의 운명도 참 네, 생각을 해보니까 암울하네요. 참 네. 적스럽네요. 예. 자, 입구에 대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글링이 벌써 김동진 선수의 입구 앞까지 와 있고요. 자, 김동진 선수가 아, 박동우 아니죠. 선수죠. 박동우 네. 선수죠. 아, 오늘 증상이 꽤 오래갑니다. 엔터 더 드래곤.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맵이 잘 없거든요. 그렇죠. 플레인즈 투 힐 이후에 프로토스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맵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 그 정도로 이제 프로토스가 이 맵에 적응을 잘 해가고 있다는 그런 측면,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확장이 산재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물량 프로토스보다 확보하면서 예, 프로토스의 멀티만 견제하는 가운데 해처리를 늘릴 수 있는 스타일의 이 엔터 더 드래곤에서 예, 프로토스가 많은 고민들을 예, 해보지 않았나. 예, 그 결과들이 이런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지금 박태민 선수의 선택은 대단히 안정적이고 지금 상황에 걸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대단히 강력하고 지금 안정적인 선택이죠. 왜냐? 상대는 정말 초반에 가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6-8로 7게이트 지으면서 풀어보시고 두 번째 게이트까지 밀려줬어요. 그런데 그 질러러시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위로 돌아갔고 그런데다가 자신이 생각한 타이밍에 테크트리를 박동우 선수가 올렸느냐 게스러시로 인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반에 가난하게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테크트리가 올라가는 속도도 그만큼 늦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뮤탈리스크가 떠서 공습을 들어가게 되면 가난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테크트리 올리고 포토캐논 짓고 뭐 포지 짓고 이럴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한 상황. 그리고 또 만약에 박태민 선수가 러커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박동우 선수가 생각한 타이밍보다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여러모로 봤을 때 박태민 선수가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박동욱 선수가 어쨌든 늦은 테크트리 다 그냥 정상적일 때와 동일하게 확보를 해서 경기를 플레이하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사이버네틱스 코어에서 드라군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베이킹을 위주. 이거는 질럿 이외에 드라군들 위주로 지금 예, 생산을 해서 방어 어느 정도 한 타이밍 딱 성공을 한다면 저그 확장 못하게 압박 들어갈 만한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얼마만큼 방어에 성공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박동욱 선수의 경기 양상과 그 다음에 확장 타이밍도 달라지게 되겠죠? 지상으로는 저글링이 공격으로는 뮤탈리스크 들어가 봤습니다만 네. 경력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뮤탈리스크가 원케이스에서 지금 생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껴야 되고요. 확장을 하고 나서 이제 체제 변화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시 확장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드론에게 잡히고 맙니다. 네. 2번 프로브 왔는데 친구의 도착이 좀 늦었어요. 네. 네. 일부러 늦게 왔을 수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네. 네. 사후 약방문이네요 지금은. 자, 한시 지역에도 해처리를 하나 추가하고 있는 박태민 선수. 저글링 숫자를 아래쪽에 배치를 해놓고 우선 뮤탈리스크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확장 지역에 대해서 드라운으로 한번 밀어냈는데 네. 저글링이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안으로 밀려났습니다. 예, 지금은 박동우 선수
선수는 일단 유닛을 모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박태민 그렇죠. 선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캐만 올라가고 지금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뭐 한 40-50% 진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네. 포지 완성입니다. 아, 말 안 듣는 드라운의 특성을 좀 활용을 했는데요. 예. 그렇다면 저글링들이 질럿에게 약한 타이밍은 생각보다 늦게 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타이밍까지 꾸준히 저글링과 뮤탈리스크 조합을 생각하면서 유닛을 꾸준히 묻다면 질럿 드라군이 한번 진출했을 때 질럿하고는 안 놀아주고 저글링 상대로만 뮤탈리스크 저글링이 잘 덮쳐서 한 번만 싸워준다면 병력 싸움에서는 박태민 선수가 압승을 거둘 수도 있는 상황이 나와요. 네, 지금은. 드라군 상대로 예, 저글링과 뮤탈리스크. 예. 그, 포통캐논 건설했으니까 한 번쯤 나올 만한 타이밍이 있죠. 자, 박동욱 선수는 바로 이 타이밍을 노리고 지금 그 드래곤 위주로 많이 편성을 한 거거든요. 자, 중간에, 한시와 중간에 처리 하나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박태민 선수. 밖으로 내려오면서 저글링이 좀 버티고 있던 확장 지역이 되겠는데요. 아, 뭔지 미네랄 찍고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저 프로브를 못 잡은 거죠. 자, 앞마당 지역까지 청소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본진 네. 안이 또 불안하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글링 추가로 투입이 되고요. 어쨌거나 중간에... 지금 박동우 선수의 플레이는 궁여책이에요. 초반에 가난하게 시작했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준 겁니다. 본진 안까지 그냥 방에 안 맞고 들어와버렸죠. 자, 뮤탈리스크 무시하고 지나갔고요. 자, 본진 안에 드라곤 명령 얼마 없습니다. 위쪽에 셋 정도가 맞고 있고 캐논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 있나요? 저 위쪽에 하나 지금 완성이 네. 돼 있기 때문에 그 추가 병력들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 있는 병력들이 아, 지금 안 돌아오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아, 공격을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효과적으로 막았을 때는 지금 드라곤도 지금 태어났고요. 3게이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병력이 이거밖에 없다면은 그 박동욱 선수가 충분히 괴롭혀줄 수 있습니다. 자, 공격의 타이밍 오히려 자신의 진영을 지키러 오기보다는 상대 진영 속으로 열심히 진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력이 너무 적은데요. 예, 자, 확실히 지금 그 드라군 위주로 3게이트에서 드라군 위주로 지금 예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조금 있으면 공이력 100거든요. 네. 자, 저글링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고 공격과 진러 타고 놀아주면 안 되는데요, 지금은. 아, 자, 지금 박동우 선수 잡아냈고요. 그래도 네. 저글링 뮤탈리스크 해처리 자리 잡고 어렵고요. 엉거지 좀 물러나게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예, 해처리 지금 4개에서 뛰쳐나온 저글링이기 때문에 그 양도 지금 만만치 않죠. 예, 초반에 이 유닛들이 생산이 돼서 나왔을 때는 사실 그 박동우 선수가 그 유닛을 가지고 컨트롤 잘 하고 그다음에 자리를 잘 잡으면은 예, 싸울만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봤는데 네. 역시 해처리가 많다 보니 순간적으로 태어나오는 그 저글링의 양도 만만치 않고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는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질럿이 없는 상태에서 또 후퇴할 만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고급 테크트리가 괜히 프로토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유닛만 꾸준히 모아서 싸웠을 때는 좀 약한 종족이 프로토스거든요. 네, 지금 공이업이 좀 늦게 되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업그레이드는 예. 없는 상황이고요. 진영 입구 안에서 그러네요. 박동욱 선수도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왔던 상대 병력, 새로 생산이 된 병력으로 막아내면서 공격을 들어왔는데 그렇죠. 똑같은 상황처럼 박태민 선수도 추가된 저글링으로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박동욱 선수가 다른 테크트리를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드라군을 지속적으로 계속 뽑은 데다가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게스의 여유가 그다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못하고요. 박태민 선수는 반면에 그냥 뮤탈리스크와 저글링만 꾸준히 뽑아서 몰아붙여도 지금은 충분히 게임은 승리를 따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박동욱 선수의 초반 진출이 그 박태민 선수를 압박하고 그 다음에 그 압박하면서 벌은 시간 동안 앞마당 확장 기지를 안전하게 돌리면서 태크까지 확보를 한다면은 박동욱 선수가 유리한 겁니다. 근데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상대에게 계속적인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에 지금 박태민 선수는 예, 드론 다 확보를 했고 해처리 한 군데를 덮여도 될 만한 여유가 생긴 것은 또 사실입니다. 자, 뒤쪽으로 계속해서 뮤탈리스크로 위협을 가해주고 있는 박태민 선수. 아주 괴롭죠, 지금은. 상대의 저글링 루타 이 조합 때문에 지금 섣불리 나가는 것도 좀 고민이 되고 게다가 이제 성군 콜론이 완성이 된 데다가 뭐 러커테크가 체제 변환도 지금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글쎄요, 지금 박태민 선수 시간은 약간 끝나는 생각은 들긴 드네요. 저글링들이 워낙에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덮쳐도 충분히 유닛 싸움에서는
박태민 선수가 압승을 거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압승을 거두면 더더욱 좋고 동대동 싸움만 나도 지금은 예, 박태민 선수가 확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자, 아래쪽으로 보이고 있는 병력도 상당히 무섭고요. 양쪽 어디로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글쎄요. 이런 식의 좀 뭐 러커 보유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한방 안정적으로 준비해서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좋지만 자신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땐 몰아붙여야죠. 자, 시간을 벌고 있는 박태민 선수입니다. 네. 어쨌든 프로 선수가 멀티가 없으니까 라고 네. 눈물에다 이게 지금 시간을 내줬습니다. 네. 멀티가 없으니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계속 저렇게 예, 확장 체크만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예, 러커 충원됐죠? 히드라들이 아 히드라가 아니죠. 드라군들이 히드라만큼만 좀 날씬하고 잘 싸워줬으면 정말 정말 뛰어난 유닛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사랑받았겠죠. 그렇죠. 가격대 성능비 최고의 유닛으로 꼽혔을지도 모릅니다. 네. 자, 업그레이드 상황 제발 좀 이야기해달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공일업이 되긴 됐는데 네. 드라군 아 딜럿 공일업과 드라군 공일업은 의미가 약간 다르죠. 자, 본진 안에 잠시라도 허점을 보이면은 뮤탈리스가 들어옵니다. 밖으로 네. 나갈 수 없는 상황. 드라군 주력과 그 다음에 포톤 캐논을 중심으로 잘 그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효과, 뮤탈리스에 대한 공격을 그 상쇄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확장 타이밍을 얼마만큼 잘 가져가느냐가 이제 박동 선수에게도 관건입니다. 예, 상대 이거. 러커까지 다 확보했거든요. 이거 프로토스에게 확장을 내주면 모릅니다, 경기. 네. 지금 드라군 두 부대 이상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테크트리만 올라가고 뭐 옵저버 갖춰지고 이제 하이템플러, 다크템플러 이런 것들이 활약해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기는 진짜 모르게 되는 거예요. 박태민 선수 지금은 쓸데없이 시간을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뮤탈리스 숫자를 모아서 한번 다시 뒤로 들어가보죠. 적연자는 안 통해요. 아까도 네, 그렇죠. 그 분명히 본진의 포톤 캐논 건설되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드라군의 배치 이런 것들을 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아까보다 뭐 숫자가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효과를 보기 힘들죠. 네. 들어와서 만약에 배치되어 있던 바워 드라군이 좀 모자른 다음에는 앞에 나와 있던 병력 들어오면 되고요. 예. 추가 병력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박동욱 선수. 지금은 그냥 뮤탈리스 크로 그 속칭 그냥 깔아 뭉개버려도 지금 뮤탈리스크가 압승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앞마당도 공격을 안 들어가고요. 박태민. 중앙 쪽까지 나오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가요? 박동 선수도 지금 자신이 나올 타이밍은 아닌데요. 네. 야, 자, 러커를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자, 뮤탈리스가 위에 공격을 들어가고 멀리 달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한방 싸움의 결정을 맡기나요, 양 선수? 유닛 간의 상성 싸움에서는 지금 뭐, 박동 선수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드라우는 뮤탈리스크에게도 극약이고, 저글링에겐 더 극약입니다. 자, 러커가 버로할 때를 못 찾아서 같이 그냥 전진만 하고 있습니다. 자, 밀어붙이면서 승기를, 승부를 한 걸음 내고 있는 양 선수. 자, 박태민 선수가 결국에는 승리를 따내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자, 박동욱 선수, 이지영 선수에게 승리를 따내서 2대1 동점의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요. 박태민 선수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뒤집습니다. 박태민 선수의 승리로 슈마 듀오가 삼성 한에게 3대2로 다시 한번 앞서 나갑니다. 자, 박태민 선수와 박동욱 선수의 경기. 박동욱 선수가 마지막에 오히려 확장이 완성이 돼가는 타이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선택을 했네요. 네. 네. 그때 그 박동욱 선수가 그냥 꾸준히 모으고만 있었으면은 이후의 경기가 어떻게 됐을지는 섣불리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박동욱 선수가 유닛이 한 세 부대가량 모였으니까 한번 나와줬는데 그것은 사실 뭐 지금 다시 박동욱 선수가 이 경기를 돌이켜봐도 아 그땐 좀 무모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박태민 선수는 프로토스전에서 여유를 부리다가 역전을 당하는 경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었거든요. 이 선수가
뭐 이번 경기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기도 자신이 유닛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지속적으로 몰아붙여서 상대방의 유닛이 모이지 못하게 끊어지기만 하면은 필승인 상황이었는데 드라군 세 부대가량 모일 때까지 내버려뒀다는 거. 뭐 물론 뭐 뮤탈리스크 저글링이 한 다섯 부대 여섯 부대 넘어가는 규모였기 때문에 유닛 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만 네. 박태민 선수 대프로토스전에서는 대저그전만큼 날카로운 공격 그리고 상대방의 정말 심장부로 푹 찔러서 고꾸라트리는 그런 플레이는 나오지 않네요. 예. 네. 자, 이제 경기는 3-2로 슈마지오가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박태민 선수가 이어서 경기를 펼치겠는데요. 6라운드 경기 맵이 데토네이션 X노트입니다. 오늘 새로운 경기 맵 두 개가 도입이 됐는데 데토네이션 X노트에서 두 번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자, 삼성 칸 김가을 감독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안성현 선수네요. 네. 예. 자, 저그 대 저그전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삼성 칸의 6라운드 주자 안성열 선수입니다. 마지막 주자가 되겠죠, 이제는? 예. 네. 그, 지금 안성열 선수 입장에서는 데토네이션 X에서 저그 대 저그전을 해야 되는 신인 입장에서 이 박태민 선수를 상대를 해야 되는 부담을 조금 안게는 됐네요. 네. 자, 여기에서 안승열 선수가 승리를 따내게 되면 다시 3-3의 상황이 되면서 7라운드에 가서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네. 박태민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 바로 경기는 종료됩니다. 마지막 주자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삼성 칸의 입장, 안승열 선수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아직까지도 슈마시오는 한 명의 선수를 더 기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6라운드 경기 잠시 뒤에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